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정다입니다. 방금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클래식이 아닌 조금 특별한 곡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을 가져왔습니다. 이 곡의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인데요.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메인 테마곡으로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. 실제로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께서도 이 곡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. 뭔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지금도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곡의 분위기를 더 잘 살려서 연주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프닝을 보시면요. 굉장히 잔잔하고 굉장히 심플한 멜로디가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. 높은 음역대에서 연주가 굉장히 꽤 긴 시간 연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곡을 더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루바토나 뭐 이런 타이밍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담백하게 간단하게 루바토를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쳐주는 게 훨씬 더 그 곡의 분위기가 잘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왼손에서 나오는 이런 이런 화음들이 또 굉장히 예쁜 음색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른손에서 루바토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도 굉장히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위기가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딱 네 마디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려 볼게요. 이제 첫 번째로는 루바토를 좀 많이 넣은 버전으로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. 루바토를 많이 쓰면은 이런 느낌의 곡이 나오고요. 제가 좋아하는 취향, 루바토 없이 굉장히 담백하게 칠 수 있는 버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전을 더 좋아하고요. 영화의 내용은 제가 약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 그 영화의 내용에 맞는 분위기를 살리려면 저는 이 두 번째 버전이 더 이 곡과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가 굉장히 길어요. 한 다섯 줄 가까이 되는데요. 피아노 곡에서 다섯 줄이라는 건 꽤 긴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잦은 루바토를 사용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메인 테마에서는 조금 이제 더 자유롭게 노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오는데요. 이제 오른손의 8분의 표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테마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뭐 악상을 달리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왼손을 좀 반주로 활용하셔서 변화를 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 반복되는 주제들을 매번 다른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아주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와요. 한번 들어보실게요.
레가토 그리고 페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는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갑자기 스타카토 그리고 포르테로 마르카토 표시까지 나와요.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를 연주하실 때 조금 되게 어색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워낙 잔잔하고 부드럽다 보니까. 근데 이 부분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스타카토 페달도 과감하게 떼시고요. 그다음에 포르테로 모든 음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연주해 주셔야지 이 부분의 그 분위기가 더 살아날 것 같아요. 더군다나 뒤에 다시 잔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 어울리는 부분인데 분위기가 좀 굉장히 다른데 라고 어색해 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포르테로 스타카토도 짧게 연주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류이치 사카모토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을 살펴보셨는데요. 저도 이 곡을 연습하거나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계속 연주하고 싶어지고 계속 듣고 싶은 곡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곡을 들으시면서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. 감사합니다.